사람을 잘 이렇게 다스리시는 편이어서 그러신지 연애할 때 굉장히 의뢰형. 갑과 을, 갑과 을. 호구의 연애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웬만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다 맞춰주는구나. 그동안 좀 속썩이는 남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속썩이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어떤 많잖아요. 속을 어떻게 썩히게 했는지. 뻔한 스토리지만 네.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양다리. 네, 그쵸. 눈을 돌린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을 잡은 적도 있고. 현장을 또 덮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뺨을 때렸어요. 첫 번째 바람핀 사람은 에?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다음에 누군가 만났는데 바람피는 현장을 보면은 그때는 무조건 뺨이라도 한번 속시원하게 때려야겠다.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바보 같은 게 제가 다시 붙잡았어요. 왜? 때리고? 전 고민한 거야. 아,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이 아픔이 더 참을만한지 아니면 이 사람 없이 살아가는 그 슬픔이 더 감당할 수 있어요. 신선하게 영화적이다, 영화적이야. 제가 붙잡고서는 1년 더 만났는데 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또 똑같이 돌아가죠. 똑같아? 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질 때도 저는 막 이렇게 싸우고 나쁘게 헤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잘 통해서 고맙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보통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편. 이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더 있죠. 아니 연인 씨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완벽하신 분인데 네. 바람을 왜 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그거 진짜 아니 그쵸? 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남자들한테 좀 궁금한 게 남자는 이쁜 여자는 새로운 여자다. 처음 보는 남자. 처음 보는 여자. 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는 얘기. 진짜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는 얘기. 진짜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라고요 형님? 아니 지금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노미가 와가지고 제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왔어. 아니 돈 미는 걸 못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글쎄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뭐 꼭 붙이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호감이 갈지어도 우리에겐 이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을 절제하고 그렇죠. 막는 거지. 오케이.